GT5 5월 5주차 주간 업데이트. 이번 주는 테라바이트의 의뢰인 작업이 달러 RP가 3배, 그리고 대정 모드의 총알을 아껴라가 달러 RP가 3배, 그리고 레이스탭에 있는 카이페리코 시리즈가 달러 RP가 3배, 그리고 정크 에너지 타임 트라이얼이 달러 RP가 2배. 이번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워스톡에 있는 테라바이트가 40% 할인, 베네팩터 SM722, 베네팩터 LM87, 베네팩터 슐라겐 GT가 40% 할인. 참고로 이 세 차량 중 하나를 사시면은 베네팩터 티셔츠를 받을 수 있어요. 베네팩터 샤프터 V12가 40% 할인, 그리고 오피스 차고가 30% 할인, 그리고 무기 벤에서 서비스 카빈이 50% 할인. 도전탭에서 금주의 도전, 테라바이트 임무를 3번 완료하고 10만 달러를 받으세요. 이번 주 패치장 강도 작업은 맥토니 강도 작업에 이더스 파라고날, 갱 강도 작업에 하이젠 러스트, 포디움 강도 작업에 바피드 허슬러. 이번 주 카지노 럭힐 경품 이동사는 페가시 리퍼, LS 모임장 경품 이동사는 페가시 인퍼스 클래식.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3일 동안 5위 안에 드시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LS 모임장 테스트 차량은 베네팩터 스트레이터, 베네팩터 펠처, 얘는 40% 할인, 베네팩터 수라노. 다음에는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베네팩터 스털링 GT, 얘 40% 할인, 베네팩터 샤프터 V12, 얘도 40% 할인, 베네팩터 XLS, 얘도 40% 할인, 베네팩터 샤프터 LWB, 40% 할인, 베네팩터 펠처, 40% 할인. 다음에는 럭셔리 오토샵, 여기는 바피드 알루샨, D클래스 임펠러 SZ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2류, 타임 트라이얼은 레이튼 엽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